쌍둥이 집만 집안에 형제들 자매들. 아 그래 맞아 쌍둥이 떠나서 똑같은 얘기지. 형 동생의 이야기야. 솔직히 형과 동생 뭐 언니랑 동생 이 호칭만 바뀐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겠어? 그렇지. 야 근데 왜냐면은 그 가지고 있는 태생 때부터 있는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그렇지. 리더십 그리고 세상을 본 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그, 이런 게 짱이야. 리더십, 세상을 본 눈. 그래. 형 동생만 있냐? 우리도 약간 있어요. 못 믿어워. 약간 있어요? 못 믿어워. 약간 있어요? 못 믿어워. 너희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네가 할 수가 있냐고. 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기회라도, 못 믿은 거야. 아니 기회라도 줄 수 있잖아. 기회? 응. 많이 줬어. 줬어? 많이 줬다고. 아니 줬는데 못했으니까 이러지. 아... 언제 줬어? 그거 뭘 해봐? 해보라고 했어? 아니야. 내가 솔직히 얼마 전에 이거 이러고 있어. 고깃집을 갔어. 어, 맞죠. 항상 내가 짜. 맞아. 아니, 그래 자기가 자른다고 그러면 네가 목건드리잖아. 왜? 왜 그런 줄 알아? 대충 잘라. 이렇게 막 자르는 거지. 생각 없이. 생각이 없는 거야. 어, 쌓일 수 있어. 이거 쌓인다. 근데 와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우리도 그래. 나는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아, 얘가 잘 구워. 얘가 잘 구워. 좀 화가 나겠다 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지. 그럼 구워야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아니 잠깐만. 나한테 얘가 기회를 줬어. 그래서 내가 막 정성스럽게 구워줘서 한 입 먹더니 맛없어 딱 이러는 거. 맛없어 딱 이러는 거. 그 결국 본인이 또 굳기 시작해.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기가 올려지자마자 진짜 한 80번을 뒤지는 거야. 육즙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계속 육즙이 중요하지. 내가 볼 때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게 불구러 그러는 거 아니야. 대충 하는 거야. 여긴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이게 왜 센스 왜 이렇게 없을까? 이게 아닌데. 센스 없는 걸 누굴 탓해. 잡아. 센스 없는 걸 누굴 탓해. 잡아. 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구워서 굽는 것도 있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약간 그 모시는 입장으로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동생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랑이 된 거야. 그렇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원래 동생들이 꾸준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집안일도 그래. 집안일 하던 사람들은 원래 잘해. 근데 안 하던 사람을 시키면 못해. 맞아. 아 그러니까 막 이런 관계거든. 이런 관계인데 참 어렵다.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자르고 나면 얘도 나 자르고 하는 거면 속 터지가 하거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다만 그렇게 돼. 못해. 그 투바 너처럼 그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못해. 성격상 알잖아.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아유 넌 그걸 못해. 아유 맞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그래서 오빠도 연습을 좀 해요. 그치. 고기 자르는 연습 왜 해 내가. 내가 왜 해야 돼 그걸. 아니 그래 얼마? 오빠도 아직 죽으려면 멀었잖아. 죽을라면 멀었는데 그거라도 배워놔야 고기를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인데. 아니 죽는 거랑 고기 자르는 거랑 뭔 사이 뭔 상관이야 이게. 내가 뭘 살려면 고기 열심히 잘라 이쁘게. 아니 결에 맞춰서 연습 겸 아니면은 배워줘. 이거는 모르는데 얼마 전에. 아 봐봐 나 끝났어 이게 끝났어. 내가 먼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저기요 저 가위가 있고. 갈바보도 이긴다 형. 자 내가 이거 먼저 있어. 봐봐. 그 똑같아. 우리는 얘네들이 못 자르건 뭐 하든 신경 안 써. 오케이. 그거 해. 이 부분 돼. 그렇지? 아니. 이렇게 돼. 안 자르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못 자르지 그래. 않았으니까. 근데 다른 집 봐봐. 동생들이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저 거기는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잖아요. 저희 3분 8분 고작. 아, 3분 8분 차이다. 그래. 상하 관계가 있잖아. 동생들이 할 건 하고 형들이야. 형도 할 건 하고 형도 일 열심히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지금 어? 전주 심각해져.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아, 우리한테는 아니 잠깐만 우리 첫째 마지가 먼저 얘기를 좀 할게. 각자의 역할에 있어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면은 솔직히 그 선장 역할을 되고, 하고 나침반을 보고 또 동생이 열심히 노래하고 그러니까 성운이 되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역할이 있어야 배가 그래. 가는 거야 제대로. 역할 분담이 있고 상하 관계가 있어야지. 큰
일들은 솔직히 마지가 다 좀 이렇게 리드하지 않나? 그때 우리가 했는데 하지만 그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디테일적인 뭐 면에서는 우리가 챙겨주고 뒷처리만 뭐, 뒷처리를 많이 해주는 거지. 어마어마해 그 일이.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던지. 아니 물론 자질구레한 것들 내가 뭐 핸드폰 흘리고 다니는 거 네가 다 해주고 뭐 청소라 같은 거 네가 다 해주고 그리고 무대 레파토리 짜는 거 그리고 그날 무슨 의상 입을지 헤어는 뭘 할지 네가 다 해. 카페 관리도 네가 다 하고 뭐 블로그 관리도 네가 다 해. 알지만 네가 그 일을 잘 하잖아. 네가 그 일을 잘 하잖아. 네가 그 일을 잘 하잖아.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돼 그거. 근데 못하는 사람이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 잘하는 거 그 사람 시켜야지 적성에 맞는데. 근데 잘하는 거 그 사람 시켜야지 적성에 맞는데. 근데 잘해 오케이 적성에 맞는데 시켜도 옆에 저렇게 옆에 있을 때 이건 어떨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런 거 싫어해. 해. 그런 거 싫어해. 뭘 해? 아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서러운 거지. 아, 제가 좀 억울하긴 해. 억울하긴. 이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면서 형제간에 이게 의견을 분분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형제 남매 그냥 트윈스가 아니잖아. 우리는 같이 일까지 같이 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잖아. 그렇지. 일도 같이 하려면 제대로 이게 굴러가려면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야지. 서로 앞바퀴가 되겠다고 하면 안 간다니까. 리더는요. 자, 저는 불쇠 앞에서 이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끌어주는 게 리더예요. 그걸 리더 하잖아. 끌어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지시를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그렇지. 나는 어떻게 보면 레카차야. 너희 이렇게 딱 뜯어서 뚫어 이렇게 같이 가지는 거지. 딱 뜯어서 뚫어 이렇게. 묘사할 때 내 형처럼 해. 같이 가자 이거지 이제. 그냥 그런 거 상황 관계 없이 상황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 동생 이렇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해 못 해주면은 형 언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형 언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세요. 엄청 무게가 있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가 좀 뭔가 무거워졌어. 예. 그냥 상호야, 주희야 이름 부르겠다. 예. 야 이거 대한민국의 모든 쌍둥이 동생들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야. 야 어렵네 근데. 지금부터 형 동생 언니 동생은. 그런 호칭은 없어집니다. 계급장을 뗍시다. 말이도. 평생 형 언니라고 불러온 세월이 억울하다. 아 계급장 떼고 친구로 지내자. 그 이제 첫째들에게 제안한 우리 둘째들. 과연 우리 첫째들은 둘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받아주는 거야? 친구처럼? 오? 우와! 우와! 오! 뭐야? 선택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까불지 마 이거네. 뭐야? 이러니까 화난 거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받아주고. 와 상호 오빠 난 예상했어. 저런 구시대적 생각으로는 발전이 없어. 여긴 좋겠다. 여기 얼마나 좋아. 언니가 이렇게 동생을 이해해주고. 안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나가더라고. 반대로 나가더라고. 아 역시나.
뭐 동생의 말에 일리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같이 가자. 그건 거기까지는 오케이. 단 계급장을 끼자.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뭐 원한다면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귀여운 동생이 그런 투정도 우리가 안아줘야지. 열려있어. 안아줘. 너무 갇혀있어. 우리는 정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쌍둥이로 태어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쌍둥이 중에 먼저 타는 형분들 열심히 사시고요. 동생들 이끌어가시고요. 때론 친구처럼 형처럼 가지만은 형답게 행동하시고 잘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